들어가서 보면 놀라운 게 있어요. 금붕어를 아주 얽혀요. 얽혔다가 녹이면 살아나는 동영상이 있어. 참 이상하죠. 그 진짜일까 가짜일까? 네? 이 동물들이 죽은 동물들이 살아나요.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현대 의학에 이 생물학계 냉동 생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생겼습니다. 냉동 생물학. 크라이오바이올로지. 새로운 학문이 생겼어요. 왜 생겼냐? 냉동을 당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체온이 내려가면 죽어요. 저체온증을 거쳐서 죽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의 정상 체온이 36도, 36.5도지만, 그게 35도 내려가면 사람이 정신이 없어요. 그럼 모든 기능이 안 돼요. 면역력도 즉각적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34도 이렇게 되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체온이 더 내려가면 어떻게 해? 얼어요. 그래서 그 얼어서 죽어버린 저 체온증으로 죽어버린 동물을 녹이면 살아난다는 사실이 발견됐어. 물론 안 살아나는 경우도 있지만, 예, 살아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생물학자들이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처럼 어떤 생명체가 죽으면 절대로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도 변하고 유전자도 변하고 이제는 생명체가 죽어도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냉동 생물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제가 KBS 그 촬영팀, 제작팀과 함께 미국을 40일 동안 미국 최고의 그 실험실, 의과대학 실험실들을 방문해서 아주 놀라운 작품을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아주 유명하게 돼버렸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어딜 갔냐면, 피츠버그 의과대학이라는 데를 갔어요. 펜실베니아 주에 필라델피아가 있고 피츠버그가 있죠. 그렇죠. 그 피츠버그 의과대학에 갔더니 냉동생물학 팀이 있어요. 이 팀이 이제 실험을 하는데,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해요. 개를 얽혀요. 그럼 개가 죽죠? 그럼 개가 딱딱해져요. 그럼 망치로 개를 때리면 어떤 소리가 나? 72시간 동안을 얽혀. 그럼 저 3일이죠. 그 다음에 녹혀요. 녹이니까 개가 살아나. 와,
자, 우리 인간도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무엇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생명. 그 생명이 뭐예요? 생기지.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 생기. 그 생기는 뭐예요? 영적 에너지지. 어디에 있는 영적 에너지예요? 진선미 속에.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 이를 생기라 그러고, 그거를, 그 생기를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를 생명체라고 그래요. 생기를 받으면 살아나는 구조를 뭐라 그래요? 생기가 없으면 죽어. 그건 뭐예요? 그게 유전자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영적 에너지로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인 인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선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다.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가 우리들의 생체 전자파를 변화시켜서 그래서 유전자를 켜기도 하고 조절해서 또 망가진 유전자가 있으면 회복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살아가고 있어. 그 생기. 생기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생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디서 나와요? 예,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무엇을 불어넣어 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참 과학적이에요. 예. 그래서 생기는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 그것이 바로 영적 에너지. 그러니까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 말이야. 그래 놓고 성경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살아났다는 것은 참 과학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그것은 생기가 뭐라는 얘기예요? 사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엇 속에 있어? 하나님의 말 속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고 불러? 생명의 말씀이라고 불러.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얘기는 성경에밖에 없어요. 네. 왜? 다른 책에 죽은 신이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
라면 그건 뭐예요? 그건 거짓말이야. 예. 네. 근데 성경에서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건 참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뭐니까? 사랑이니까. 무슨 사랑이니까?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예. 네. 그 무조건적 사랑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중심적 이기적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에요? 네,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도 우리를 살리시는, 그렇죠? 네. 그런 사랑, 아무런 뭣도 없이, 조건 없이, 네. 조건 없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또한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른다. 은혜.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은혜는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의 특징은 뭐예요? 아무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뭐예요?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는 사랑을 은혜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은혜는 어떤 것이냐면 원수를 뭐예요? 사랑하는 거. 원수는 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내가 죽이고 싶은 존재지, 내가 은혜를 베풀 존재가 아니야. 그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그 말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이 있어요? 또 무슨 말이 있냐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나니. 이거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 저녁에 강의 끝나고 지우가 저한테 물어볼 말이 있대요. 기억나? 자기를 아주 왕짜증나게 하는 나쁜 놈이 있대. 그 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적당히 짜증내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왕짜증나게 한대, 이 어떤 놈이.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하려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도 뭐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하려고 그랬냐면, 남자애들은 이쁜, 응? 여학생을 자꾸 왕짜증나게 하고 싶어 해. 그러니까, 그 녀석이 너를 왕짜증나게 한다는 것은 네가 이쁘다는 증거야. 그러려고 그랬는데, 예,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네 유전자가 안 꺼져. 그러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문을 착 열어보니까, 누가 그림도 그리고 편지도 써가지고 문 밖에 나갔어요. 누구 편지게? 네, 지우가 저를 사랑한대요. 네. 상당히 조숙했죠. 네. 조숙이 뭔지 알아? 빨리 자랐던.
자,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박사님 강의를 듣고, 이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았는데, 자기도 왕짜증 날 때 용서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최고 5등생이에요. 하여튼,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뉴 스타트 봉사자가 되겠어요. 자.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무조건적 사랑은 죄가 많은 곳에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조건적 사랑은 죄가 많을수록 뭐를 더해요? 형벌을 더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은 즉 상대방 중심적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해요. 이제 그런 사랑을 통틀어서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이 그리스 말, 헬라 말이라 말로 쓰던데 헬라 말로는 그런 사랑을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아가페 사랑. 그래서 보면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다 보셨겠지만 아마 생각은 잘 안 날 거예요. 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빌려주라.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누구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그래서 여러분의 속을 들여다보면 악한 게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럴지라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악한 자에게도, 어떻게? 인자로운 자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갑자기 어떻게 돼? 아, 그렇구나. 감동이 와. 그래서 유전자가 켜진다. 그래서 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꺼진 죽어가는 유전자를 어떻게 다시 살리고 꺼져가는 유전자를 다시 켜줘서 내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암세포를 죽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의 본질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지. 그렇죠? 조건적 사랑이면 조건적 사랑이면 감동 없어요. 아, 천당 가기 힘드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무조건적 사랑,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다는 말을 가르쳐야 돼. 이거는 우리 인간의 정서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악한 자는 혼내야지. 응. 악한 자는 혼내야지. 혼내는 게 맞지. 응.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애들 키울 때, 응. 키울 때, 많이 혼내요, 혼내요. 응.
지 엄마도 많이 혼냈대. 그 혼내는 게 맞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래서 저도 많이 혼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거지. 제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는. 악한 자에게도 인자롭고 은혜를 몰라도 인자롭고. 김정은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도 김정은이 몸에 암세포 생겨도 죽여주신다고. 네? 그러면 여러분은 김정은이보다는 덜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디 제발 내가 암 걸린 것을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혼내셔서 이렇게 됐다라는 생각은 아예 그거는 전혀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래서 생명체라는 것은 생명을, 즉 생기를 받아서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즉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즉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서.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기, 생명에 반응하는 물체가 유전자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있는 존재면 모든 존재는 다 우리가 생명체라고 불러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 과학자들이 한 번 죽으면 그걸로 어떻게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 자꾸 나타나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냉동생물학이 시작된 그 원인이 뭐냐고 하면 이 캐나다에 아주 겨울에 추운데 눈도 많이 오고 근데 어느 날 밤 여러분 아기들이 어떤 아기들은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애들이 있어 그렇죠? 그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자기 자리에서 누워서 또 자고 그런 아기가 하나 있었는데 얘가 밤에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 엄청 추운 날에 그러니까 추워서 꼼짝도 몇 발자국을 가다가 꼼짝도 못하고 쓰러졌어. 그래서 눈이 와서 눈에 덮였어. 세상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엄마가 보니까 아기 방에 아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고 난리를 친 거야. 온 집안을 돌려봐도 없는 거야. 그러다가 경찰이 와가지고 보니까 마당에 눈이 덮였는데 이렇게 덮였어. 그 참 이상하다 싶어서 그 눈을 지어보니까 애가 어떻게 죽어 있는 거야. 밤새껏. 그래서 얘를 병원에 데려가는데 마침 그 병원에 냉동생물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있어가지고 이분이 아 살아날 수 있다고. 얘는 뭐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단순히 뭐예요? 얼어서 죽은 거니까 살아날 수 있다고. 그래서 녹여서 살렸어요, 여러분. 이제 왜 금붕어들도 얽혀서 죽어도 사니까. 그런데 그 녹히는 그 기술이 아주 조심스럽게 녹혀. 그러면서 이제 야 이거 죽어도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 의사들이 하게 됐어요. 야, 죽어도 사는구나. 사람까지도. 그렇게 되니까, 그렇잖아도, 그 유수한 그 큰 그 응급실에, 이제 환자가 실려 오다가, 앰뷸런스 안에서 죽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죽어 있어.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 응급실 의사가 나와가지고, 그 환자를 잘 체크를 해야 돼.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 첫째, 뭐 상식적으로. 숨 쉬어 안 쉬어? 숨 안 쉬어. 그 다음에 맥박 뛰어 안 뛰어? 안 뛰어요. 여기, 특히 여기 맥박이 제일 확실하니까 안 뛰어요. 자, 그 다음에 청진기로 심장 들어보면 소리 나 안 나? 안 나요. 고요해요. 혈압 재면 혈압 있어 없어? 네, 혈압 없어. 뭐 그 정도면 확실하죠. 그런데 더 확실히 하려면 이 죽은 사람은 이 동공이 확 열려 있어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떠서 그래서 거기 밝은 빛을 반짝하고 비치면 살은 사람은 열려 있는 동공이 어떻게 돼? 쫙 오므러듭니다. 근데, 불 비치니까 동공이 콱 열려 있는데, 반짝 밝은 불을 붙여도 안 오므라져. 그러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망 확인서에 의사가 사인을 하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사가 사망 확인서에 사인 안 하면 죽어도 그 사람은 법적으로는 아직도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명히 죽었어. 아, 그런데,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환자, 가족들이 올 때까지, 예, 네, 올 때까지 냉동실에 이제 집어넣는데, 예. 네. 근데 환자 가족들이 늦게 왔어. 그걸 꺼내보니까 어떻게? 살았어. 예. 네. 근데 이런 얘기들이 각 응급실에 있는 거야. 근데 이 응급실에 이런 일들이 그 분명히 그 정말 믿을 만한 그렇죠. 이제 의과대학 교수가 사망 확인서에 사인을 했는데 살아나는 환자들이 가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발표를 못해. 왜? 창피하잖아. 자기들이 사망 확인을 어떻게 잘못한 것처럼 돼버리잖아. 그러면 병원 전체 신뢰도가 어떻게? 네. 그 대학병원 응급실에는 말이야, 죽었다고 확인했는데 살아났어. 그럴 리가 있어? 그 아마 그 의사들 잘못했겠지. 그래서 각 응급실에서 다 그런 일이 가끔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뭐예요? 발표를 안 해. 그다음부터 이제 그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면 자 이란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렇죠?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약 사범을 교수형에 처해요. 그래서 37살 난 어떤 이란 청년이 마약 사범에 걸려가지고 이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와서 사망 확인을 했어요. 분명히 죽었어.
그래서 이제 이 시신 인도를 가족들에게 해야 되는데 24시간 동안 이제 24시간에 지나고 시신 인도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냉동칸에 이제 넣어놓고 넣어놓고 이제 그 다음 날 가족들이 왔어요. 왔는데 서류 미비야. 그래서 서류를 다시 하느라고 또 시청에도 가고 구청에도 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어. 그래서 냉동칸에 밤새도록 넣어놨다가 꺼내놓고 가족들이 안 와서 한참 오래 걸린 거야. 그래서 이제 오후쯤에야 드디어 서류가 다 준비가 돼가지고 가족들이 시신 인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류를 접수시키고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제 그 비닐백에다가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비닐백 그 지퍼를 쫙 열어보니까 눈을 깜빡깜빡하고 살아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란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 이 환자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원리주의자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사형을 다시 시켜라. 근데 이제 좀 온건파들은, 아니, 사형은 했잖아. 그래서 의사가 죽었다고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그건 법적으로 사형한 거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마약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왜 죽이냐? 그래가지고 그게 의견이 대립돼가지고요. 그 이슬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법을 철저히 지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막 국민의 여론이 막 이 반반으로 나뉘어가지고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인터넷으로 떠들썩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조용했어요. 그게 한 10년 조금 전인데. 네. 그래가지고 결국 이란의 그 최고 종교 지도자가 아마 신의 뜻이, 알라 신의 뜻이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 수그러졌어요. 그 사람은 아직도 살아있어. 아시겠죠? 자, 이제 그렇게 되니까, 각 대학병원에서도, 어떻게, 우리도 응급실에서 죽은 사람이 뭐요? 살아난 적이 있어. 그러니까 또 다른 대학병원에서, 우리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끝이 뭐요?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 진짜로 죽었는데 또 살아나.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핸드폰의 생명은 뭐예요? 네? 핸드폰의 생명은 전기야. 전기라는 뭐예요? 에너지예요. 그 전기라는 에너지가 들어오면 핸드폰이라는 전자제품이 살아나서 활동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배터리가 다 방전이 돼버리면 전기가 없어지면 핸드폰은 어떻게
죽어버려. 근데 핸드폰하고 다른 생명체하고 다른 점은 어떻게 해요? 다른 생명체는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썩어요. 근데 핸드폰은 어떻게 해? 안 썩어서. 자, 그러면 병에 걸려서 죽었다. 그러면 죽는 즉시 뭐예요? 썩으니까. 그러면 살아나기가 어떻게 해? 힘들어. 그렇죠. 근데 냉동이 되어서 죽었으면 썩어 안 썩어? 안 썩으니까 거기에 생명이란 것이 들어가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우리 의학계에 새로운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현상을, 세상을 자동 소생현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동 소생현상. 이제 미국 말로는, 영어로는 auto, 자동이죠. auto resuscitation phenomenon.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auto resuscitation phenomenon. 상당히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가지고,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나사로, 나사로는 뭐예요? 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젊은 청년이 병들어 죽었는데 살린 사람의 이름이 나사로예요. 나사로, 뭐? 증후군. 그래서, 영어로는 Lazarus Syndrome 이라고 바꿨어요. 아, 죽은 사람도 뭐가 들어가면? 생명 에너지가 들어가면. 그것은 영적 에너지고, 그 영적 에너지는 어디 속에 있는 에너지다?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에너지다. 자, 그러면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 박수가 나올 뻔도 안 돼. 자, 생기가 다시 오면 죽은 사람도 어떻게 살아나? 여러분, 이제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거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거를 좀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보는 게 좋겠습니다. 보면 미국에 그 서부 지방에 산악지대에서 사는 개구리인데, 이 개구리들은 겨울에 얼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봄이 되면 살아나. 그런 개구리가 있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개구리를 가서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실험실에 가지고 왔어. 그래서 네, 이런 개구리들. 그래서 이 개구리를 냉동칸에 넣어서 지금 다시 얽혀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제 얽혀. 플라스틱 박스에 넣어가지고 냉동칸으로 가져가서 이 사람들이 바로 It's below freezing. Roughly the 냉동 생물학자들이요.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rocks. 영하 8도. 그래서 밤새도록 켰다가 그 다음 날 와서 꺼내 보니까 아주 딱 wood frogs.
probably 50, 60 뻥뻥 얼었어. 네. And their hearts are 네. stopped. 자, 심장도 안 뛰고, 예, 뇌파도 없고, 뭐, 확실히 죽었어. 그래서 얘들을 지금 한번 녹여보자. 진짜 살아나는가. 예. 야. 자, 이제 녹입니다. 그래서 이 고속 촬영을 했습니다. 두 시간 동안 일어나는 현상을 고속으로 돌렸어요. 점점 녹아서. 어, 눈 보세요. 눈 떴어. 우와! 이야! 사람 하나, 살아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스트레칭. 생기가 들어왔어. 이것을 보면 생기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이 확실해요, 안 해요? 확실해요. 그러므로 이 생기라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흙으로 자, 개구리 몸의 원료도 뭐예요? 다 흙이에요. 그렇죠? 화학물질이에요. 개구리의 구조를 만들고, 그 이제 생명이, 생기가 없을 때는 죽어 있어. 다시 생기를 어떻게? 하나님이 넣어주면 살아나. 그래서 냉동돼서 죽은 사람들도 살아날 수가 뭐예요? 있다는 것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다면은 뭐 때문에? 생기 때문에. 그 생기가 아직도 안 죽은 병든 사람의 병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세발의 뭐요? 피다! 자, 이것을 깨달으란 말이에요. 생기란 것이 존재한다. 생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죽으면 살아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이 세상에 전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핸드폰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어요. 죽었던 핸드폰이 다시 켜지고 살아난다는 것은 그것은 뭐가 들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전기가 들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은 사람이 죽은 개구리가 살아났다는 것은 생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에서 중요한 말이 선택.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생명이야. 그래서 우리는 생명체야. 생기를 받아서. 그 생기는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예.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면 우리는 무엇을 아는 사람이 돼요? 생명을 아는 사람이 돼. 생기가 있다. 그 생기의 본질은 뭐다? 진선미요. 그 진선미가 다 합하면 그것은 사랑인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의 말씀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그런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생기를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뭐요? 깊이 이해를 할수록 여러분 속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들어와서 그 사랑을 내가 내면화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병자를 고친다 그래요? 네, 말씀으로. 왜? 그 말은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에요? 사랑이니까. 그 사랑은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비를 내리듯이 내려주시는데 또는 햇빛을 비추듯이 비춰주시는데 누구에게 비춰주신다? 예?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차별 없이 내려주신다. 이야, 그런 사랑이 있대요. 그런 사랑을 일컬어서 뭐라 부른다? 생기라고 부른다. 이야, 놀라운 에너지죠. 그렇죠? 자, 자 그러면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왜 봄이 오면 싹이 나오죠? 네? 아 괜찮아요. 왜? 저 부부도 부인이 좀 세신 것 같아. 남편 보고 조용히 하래요. 우리 집 닮은 것 같아요. 왜 겨울에는 싹이 안 나는데 봄 되면 왜 싹이 날까요? 뭐 때문에 싹이 날까요? 금방 뭐라 그러셨어요? 뭐 때문에 싹이 나? 그렇죠. 생기를 받아야 싹이 나. 그런데 겨울에는 왜 싹이 안 나요? 생기가 안 와, 겨울에는. 왜? 생기가 와서 싹이 나도 어떻게? 얼어버리니까 생기가 오는 마나. 그래서 생기는 언제까지 기다려요? 네. 기본적 여건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여기 콩이 하나 있어. 콩. 콩 씨는 있어. 자 이 씨는 뭐예요? 씨는을 떼 가지고 현미경으로 쫙 보면 그 씨는 속에 뭐가 있게? 예? 뭐가 있냐면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콩뿌리 만드는 유전자, 똥잎 만드는 유전자, 줄기 올리는 유전자, 같이 치는 유전자 다 달라요. 그 유전자들이 꽂혀 있습니다. 왜? 뭐를 못 받아서? 생기를 못 받아서. 왜 생기를 못 받을까? 여건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콩을 호주머니 안에 넣어놓거나 책상 서랍 안에 넣어놓으면 절대로 싹 안 나요. 왜? 생기 주시는 분이 다 알아. 지금은 기본 여건이 안 될 때. 여건만 되면 뭐요? 싹 생명을 보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을 많이 받으시려면 뭐를 갖춰줘야 되겠구나? 기본 여건을 갖춰줘야 되고 그 기본 여건 하나하나를 갖춰주는 그런 작업을 뉴스타트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네. 자, 요게 계란 노른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계란 흰자이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계란은 모욕했구만요. 계란을 감자가. 자, 이 계란이 병아리가 됩니다. 그 말은 이 계란 노른자의 신운에 병아리 눈을 만드는 유전자도 있고 심장 만드는 유전자도 다 있어요. 그런데 꺼져 있어. 왜? 아직도 생명이 안 와. 생명이 올 때까지 저 유전자들은 기다려야 돼. 생명이 오는 기본 여건은 뭐예요? 계란, 저 노란자, 이 유전자의 생명이 짜잔! 하고 올 수 있게 하는 기본 여건. 온도예요, 온도. 온도예요. 몇 도? 38도예요. 37도에도 안 와요. 여러분, 그래서 계란은 생명이 안 올 때는 결국은 냉장고 안에 넣어놔도 썩어 안 썩어? 결국은 썩어요. 일단 생명이 왔다 그러면 썩어 안 썩어? 안 썩어요. 이게 기적이야. 아시겠죠? 여러분, 25도에서 계란 썩어 안 썩어? 예, 날씨가 더울수록 더 빨리 썩어. 그렇죠? 30도에서는 금방 썩습니다. 32도에서는 더 빨리 썩어요. 34도에서는 후닥닥 썩어요. 36도에서는 눈 깜짝할 새 썩어요. 37도에서는 순식간에 썩어요. 38도 안 썩어요. 38도로 여러분 3주 동안을 나눠도 안 썩어. 안 썩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기적이야. 38도에서 3주를 그냥 나눴는데 안 썩어? 기적이야 안 썩어? 아, 기적이 아니야. 기적이요. 그런데 그 계란이 안 썩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21일이 딱 되면 삐약 하고 나와요. 이게 생명이 일으키는 기적이다 이 말이야. 죽은 계란. 그래서 사람도 생명이 떠나가서 죽어버리면 금방 뭐예요? 썩어요. 네. 그렇죠? 그 계란도 38도에서는 진짜 37도 금방 썩어버려요. 근데 요게 38도가 탁 되면 생명이 쫙 와서 21일간을 안 썩고 안 썩는 것만 해도 그거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계란이 뭐가 돼서 나와요? 병아리가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계란을 병아리로 창조하는 창조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암세포들이 유전자가 너무 망가져가지고 다시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암세포들은요 저절로 죽어요. 죽고 그 세포들은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몸에 있는
그, 다 죽어가는 그런 암세포들에게 생명이 오면 다시 유전자가 어떻게, 다시 회복된다니까. 그래서, 오전역에 얘기한 그 다섯 가지 물질, 아리랑 고개를 어떻게 낮춰주는 그 유전자들도 켜가지고 암세포는 정상세포로 슬쩍 고개를 넘어가서 암이 치유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놀라운 게 이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 이 계란을 부화를 시켜보면 거기 보면 그 병아리가 안 되는 계란들이 있어요. 네. 병아리가 안 되는 계란들은 왜 안 돼요? 뭐 안 될 뿐만 아니라 썩어요. 그럼 왜 그래요? 왜 썩죠? 병아리가 안 되고? 그 계란에는 뭐가 안 온 거다? 생명이 안 온 거예요. 생명이 안 오면 병아리 안, 유전자가 안 켜지니까, 네, 병아리가 안 돼요. 그리고 결국 썩어버려요. 왜 그 계란에만, 생명이 안 올까? 생명이 안 오는 경우는 생명이 와도 아무 소용이 뭐예요? 헛수고 온 때는 생명이 안 옵니다. 예. 네. 생명이 안 오는 경우는, 안 오는 경우는 생명이 와봐야 병아리가 안 되는 계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계란을 무슨 계란이라고 그래요? 네, 무정란이라고 합니다. 엄마 유전자만 신운에 있고 아빠 유전자가 없어. 그 엄마 유전자만 가지고는 병아리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느 게 우리는 우리 본부장이 계란 부화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열 몇 마리 지금 부화해서 이제 저 농장으로 보냈는데 우리 지유하고 아주 친했어, 병아리들이. 근데 우리 사람은 아무리 전문가라도 어느 계란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걸 분별하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계란을 깨야 돼. 깨가지고 어떻게 신원을 떼내가지고 거기에 아빠 유전자가 있는 계란인지 없는 계란인지를 어떻게 현미경으로 봐야 돼. 그러면 아, 이 계란은 무정란이다. 그럴 때는 이미 깨버렸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무정란 여부를 알려면은 계란 깨야 돼요. 계란 안 깨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구는 알까? 무조건적 사랑을 주는 생명의 주인. 은인 창조주는 그 어느 계란이 무정란인지 다 알고 그게 생명을 보내지 않으면 그 계란은 결국 썩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자신의 몸 속에 암세포가 생겼더라도 우리 그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 몰라요. 어느 의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네. 나에게 생명, 곧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나를 만드신 창조주는 알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암세포가 생겨 있는 곳으로 T세포들을 파견하고 그거를 이동시켜 주시고 그래서 암세포에 접근하게 되면 꺼져 있는 유전자를 어떻게 탁 켜가지고 암세포를 싹 죽여주셔서 내가 암 환자가 되지 않도록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암 환자가 되더라도 뭐예요? 이 여건을 뉴스타트로 여건을 잘 맞춰 주시면 생기는 또 다시 와서 T세포를 보내서 유전자를 켜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암세포를 다 제거해 주시고 치유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이 뉴스타트를 하고 계시면서도 여러 암 환자는 겁을 먹고 있어요. 지금 혹시라도 뭐예요? 암이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혼자 있을 때 체크해요. 혼자서 방구석 안에 앉아 있을 때. 뭐 어디가 뜨끔하면 여기 있던 암이 뭐 어디로 가면 여러분 암 세포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도 암에 대해서 처음에 배웠을 때는 와 이거 뭐 암은 예측 불허야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암에 대해서 연구를 잘 해보면 절대로 암 세포들도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 살아야 돼. 그 암 세포도 살라고. 암세포가 살라고 할 때 제일 눈치를 봐야 되는 게 무슨 세포예요? T세포야. 그래서 암세포는 활동하기 전에 T세포를 어떻게 주도 면밀하게 관찰해서 아하, T세포가 빌빌하는구나. 그때 나가 돌아댕겨야지. 응? B세포가, T세포가 활발한데 암세포가 무작정 나가면 죽잖아. 그래서 T세포가 어떤 상태에 있나를 잘 보고, 지금 나 돌아댕겨도, 마시를 좀 댕겨도 안전하구나. 그럴 때만 돌아댕겨요. 무작정 돌아댕긴 게 아니야. 암세포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타고 오셔서 지금 막 뭐를 받고 있어요? 생기를 받고 있고 음식도 지금 건강식으로 들어오고 있고 막 운동 스트레칭을 하고 막 산소 공급이 더 늘어나고 노래를 부르고 웃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막 스트레칭 하는데 재밌는 소리가 많이 나대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나 기분 좋아요. 몸도 스트레칭 하지만은 마음도 스트레칭 하는 게 마음 스트레칭 하는 게 뭐예요? 노래 부르고 와 하하하하하 예 일부러 웃는 연습도 하고 예 그러면 마음도 뻗어나가고 내 마음 속에 팍 이렇게 됐던 이렇게 됐던 게 이게 쫙 뻗어나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생기를 받아 안 받아? 탁 받는 거. 오늘 아침처럼 탁 날씨도 쾌청하고 그러면 T세포들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져요.
그래서 T세포들이 활발해져. 그러면 암세포들은 절대로 꼼짝 안 합니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다 유심히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펜이 있는 쪽이 T세포. 자, 이 빨간색이 이제 암세포. 그래서 이 T세포가 약할 때, 유전자가 꺼져 있을 때,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 네. 그럴 때는 T세포가 쭉 내려가. 약해져요. 그러면 암세포는 뭐예요? 아,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게 T세포가 약해질수록 암세포는 강해져. 또 더 약해지면 더 강해져. 그러다가 T세포가 강화되면 암은 나죠. 이렇게 아주 팽팽한 대결을 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을 암과 면역세포의 균형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쯤 자, 5, 6, 7, 8, 이제 3일이 지났어, 그렇죠? 나올 때예요. 여러분이 점점 더, 야, 마음속 어두웠던 마음, 어둡던 내 마음, 에? 멀리 사라지고, 모르게 노래 불러보여. 요건 뉴 스타트 노래. 어둡던 내 마음, 부정적이던 내 마음, 점점 사라지고. 하, 다시 밝아온다. 그럴 때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서 이 T세포가 싹 강해지면 까불어 쌓던 암세포들이 뭐예요? 오오야, T세포들이 강해진다. 그러면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균형이 딱 잡힐 때, 그때가 되면 암세포들은, 모든 암세포들은 활동을 정지합니다. 그 활동 정지 상태를 암 동면 상태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 암 동면. 그래서 영어로는 cancer, 동면 상태를 dormancy라 그래요. dormant. 네. dormant. 동면한다. 들어가서 잠잔다. 그래서 미국말로 기숙사를 dorm이라 그래요. dorm. dormitory. dorm. 그래서 암도 뭐예요? 잠자기 시작해. 활동을 안 해. 지금은 활동하다가 어떻게 잡혀먹을 수 있어. 그러면 기숙사 들어가서 암도 잔다고. 근데 이 암이 한번 잠들어가지고 이 면역력이 더 이상 안 떨어지면 계속 자요. 얼마나 오래 잘까? 1년도 잘 수 있고, 1년 반도 잘 수 있고, 2년도 잘 수 있고, 10년도 잘 수 있어요. 15년도 잘 수 있어요. 응? 뭐라 그러지? 응? 99년도 줄, 그럼. 99년까지 못 살아서 그렇지. 99년까지 산다면 면역력만 안 떨어지면 99년도 살아. 응? 그러니까, 암세포가 무작정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전이하고 자라나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 하면서, 야, 내 마음이 이제 즐거워졌다. 야, 신난다. 예. 이렇게 되면, 그리고,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항상 암 공포에 떨었는데, 아, 이제는 불안감이 점점 어떻게 사라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러면 면역력이 쫙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 암은 점점 내려와서 금방 암 동면 상태를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면역력이 더 강해지면 어떻게? 암은 더 약해지고 드디어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암이 치유가 되게 되어 있다는. 그래서 다, 예, 네, 여러분, 사망은 물러가고 생명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오늘 날씨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맑은 공기, 마음껏 공기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아, 햇볕도 좋다. 이래서 그 밝은 쪽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생명을 충만히 받아들이는 날이 돼서 정말 면역력이 쑥 올라가는 치유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